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12 경기인데요. 계속해서 캐스터 김지호 도움 말씀에는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균, 배우솔, 정세욱, 전우진, 최찬준, 김수윤, 한민태, 김승빈, 이채민, 민경빈, 방준혁, 이준영, 김상현, 박재민, 정성훈, 이은성, 김승준, 윤주원, 백동화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브입니다. 김은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원찬우, 이용훈, 박정엽, 허태영, 지유근, 김유비, 김동원, 조용현, 윤주혁, 김결, 강현중, 강효중, 김영재, 홍우성, 이승준, 박준성, 김민혁, 고석범 선수가 나옵니다. 자, 원주 DB와 전주 KCC의 경기. 아, 오늘 이번 대회에서 오늘 개막전에 KCC가 계속해서 연승을 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 벤치 옆쪽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 이 KCC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실수해도 좋다, 슛 쏴도 못 넣어도 괜찮으니 즐겁게 네. 농구하고 우리 연습한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오자, 이렇게 계속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자, 정말 좋은 그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네.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KCC 선수들의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KCC 이 벤치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이 실수해도 좋다, 대신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선수들에게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 KCC 선수들의 이런 반전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KCC 선수들이 계속해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과연 승리를 거둘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C 선수들 중에 이제 민경빈 선수의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민경빈 선수를 활용한 공격 전술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35번에 박준성 선수와 이렇게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신체 조건이거든요. 네, 자, 박준성 선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유소년 농구 대회를 계속해서 중계를 해오면서 박준성 선수 하면 높이와 그리고 힘까지 있는 선수인데 오늘 민경빈 선수가 이 박준성 선수를 어떻게 상대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DB의 공격으로 출발하죠. 네, DB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박준성인데요. 안쪽 투입. 자, 패스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빈의 리바운드. 네. 자, 박준성이 티보프를 따냈다면 민경빈 선수는 수비 리바운드를 곧바로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다소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성공했죠. 아, 지금 올려놨습니다. 반칙스러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베이스볼 패스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였는데 우선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파울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베이스볼 패스로 정확하게 택배를 보내줬습니다. 네. 자, 자유투 1구 돌아 나왔습니다. 아, 지금 박재민 선수랑 화해를 했어요. 네, 좋은 모습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승부욕 때문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올려놓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자세였는데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박재민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도 느껴졌지만은 아름다운 너무 모습이죠. 서로 웃으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데요. 네. 장내 아나운서께서 또 화해를 독려했습니다. 자, 그러고 박재민 선수는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전치점은 KCC에서 가져갔고요. 박재민의 자유투 2구 짧았습니다. 박준성 리바운드 따냈고요. 어깨가 좋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베이스라인 따라 돌파했습니다. 자, 우선 KCC 선수들은 볼을 캐치하는 그런 집중력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원주 DB의 12세 이하 선수들이 드리블 능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KCC 선수들로서는 이 파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울을 얻어내고 자유투를 좀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선수들. 네. 자,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조용현의 자유투 1구 성공. 자, 이전 자유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한 개는 성공시켰고요. 자, 박준성이에요. 박준성 역시 네. 높이를 활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대1. 자, 앞선 경기에서도 봤지만 박재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박재민 선수가 상당히 스피드도 빠르고 네. 아,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DB에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조용현이죠. 투합니다. 조용현 올려놨습니다. 네. 네, 부드럽게 올려놓는데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간결했고요. 네. 조용현 선수의 지금 초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요즘에 활약하고 있는 송규창 선수처럼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네. 자 지금도 너무 비어 있어요. 오 지금도 페이팅 이후에 올려놨습니다. 네. 자 조용현 선수가 이 수비의 타이밍을 한 차례 빼앗으면서 본인이 네. 슛하기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 돌리고 있고요. 줄 곳 찾고 있습니다. 자 위험했어요. 자 박재민이에요. 좁은 공간인데 자 슈팅 파울로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자 이 박재민 선수가 파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공간을 좀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7대 1까지 벌어져 있고요.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캐치앤샷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성훈. 자 조금 스탠스를 굉장히 잘 잡아놓으면서 균형 잡힌 슈팅을 날린 정성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조용현 코트를 휘잡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3. 박재민의 손에서 크로스오버 한 명 날려보냈고요. 먼 거리에서 봤어요. 하지만 박준성에게 안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민경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준성 선수와 조금 더 붙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유 있게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준성 선수가 먼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 민경빈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딪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체 없이 미들레인지 올라갔지만 실패. 아 이번에 박준성이 힘으로 결국 훼손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속공으로 조용현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어느덧 10점 차로 벌어졌고요. 13대3. 계속해서 속공이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주력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는 KCC고 이 신체 조건에서 힘에도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득점 그리고 수비 모두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지금 안영진 해설이 얘기했듯이 전주 KCC 이제 벤치에서 자신 있게 쏘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슛할 때의 주저함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선수들의 표정도 그래도 밝아졌고요. 네, 지금도 민경빈 선수가 지체 없이 슈팅을 날리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자,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박재민 선수가 벤치에서 코치랑 이야기를 또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기의 리딩을 좀 담당하고 있는 박재민 선수니까요. 네. 자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리바운드는 여지없이 박준성이었습니다. 빠르게 넘어오고 있고요. 김결 안쪽 투입 블락샷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깔끔했고요. 한 번에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메인도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놓쳤습니다. 네. 자 사실 이런 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박준성이죠. 자 패스 페인팅으로 몸을 돌려놨습니다. 김결 크로스오버. 오,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바치 걷어냅니다. 김결. 자 김결 선수가 이 상대 팀 수비가 몇 명이 있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블락샷 장면이었죠. 네. 완벽한 블락샷이었습니다. 네, 공만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현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 얻어내는 장면인데 네. 자, 앞뒤에서 총 3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에워싸였는데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김결
선수들이 좀 얼굴도 다들 잘생겼어요. 네. 자, 2구죠. 자, 2구 역시 성공합니다. 네. 자, KCC에는 방준혁 선수가 교체돼서 나왔고요. 자, 우선 KCC 선수들은 본인들의 농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DB와 삼성이 이제 조금 서로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진서 선수였나요? 네네네. 그 선수와 제가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삼성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이길 수 있다. 근데 삼성은 강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길 수 있는데 강한 팀이다라고 하면은 본인 팀도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노출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그렇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답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정성훈 선수였는데요. 지금 박준성 선수가 네, 날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발력까지 갖춘 선수라.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성훈의 자유투 1구 길었습니다. 정성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미들슛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손끝이 조금 달궈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네. 다시 박준성이 잡아냈습니다. 앞쪽. 자, 현재 12세 이하 DB는 이 박준성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베이스라인. 자, 조용현 선수의 주특기인데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의 스크린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박재민. 찍혔어요. 자, 아직 공격 살아있어요. 들어가는데요. 슈팅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공인데요. 자, 이번에도 조용현이죠. 자, 오, 네, 잘 주고받았는데, 자, 지금 타이밍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패스. 정성훈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끝이 뜨거운 정성훈. 네, 정성훈 선수가 이 미들슛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놓아줬네요. 네. 조용현 선수를 좀 따라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KCC 선수들이 조금 멤버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비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 정성훈 선수의 미들슛은 너무나 좋아요. 네, 네. 너무 깔끔하네요. 이게 슛 딱 던질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20대 5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30초. 자, 방준혁 선수가 자유투 던지겠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신중하게 던져도 돼요. 그렇습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네, 네. 바이올레이션이 네, 선언됐기 때문에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KCC로서는 이 조용현과 박준성을 어떻게 막느냐의 싸움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충돌 소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방준혁 선수의 파울이 불렸거든요. 자, 고의는 아니었고요. 자, 계속해서 경기 이어집니다. 홍우성 선수가 들어왔고요. 홍우성이 안쪽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경빈 선수가 잘 붙어줬어요. 하지만은 네, 공이 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민경빈 선수가 조금 전에 박준성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네, 마크하는 것 때문에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볼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자, 민경빈 볼 따냈고요. 빠르게 갑니다. 돌파. 오! 자, 지금은 파울이에요. 자, 네, 블럭이 나왔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충돌이 있었는데 네, 박준성 선수가 바로 조금 상태를 살피고 있죠. 넘어지면서 네, 좀 깔렸네요. 자, 10번 김상현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
자, 비록 이렇게 충돌이 있어도 선수들이 서로 상태를 걱정해주면서 그렇죠. 확인하는 거 정말 멋진 스포츠 정신입니다. 자, 이런 스포츠맨십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가다 보면은 성인 돼서도 굉장히 좋은 매너 있는 플레이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자 오늘 자유투가 네. 네, 오늘 자유투 기회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얻고 있어요. 하지만 네. 성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자, 이 기회를 조금 잘 살리면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경빈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에 의해서 슈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네. 자, 자유투가 썩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민경빈 선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괜찮아요. 자, 선수들이 이제 박스아웃을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2구는 어허, 들어갑니다. 네. 자, 좋아요. 지금 이런 득점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조금 더 분위기를 타고 그리고 수비 진영을 정확히 갖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 놓치면 안 돼요. 안쪽으로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옵니다. 내줬고요. 하지만 에어볼. 아하. 네. 자, 지금은 네. 백정에게 아쉬운 판정이 네. 백정에게 재치 있는 플레이였고요. 방준혁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자, 기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현. 오늘 왼손 레이업으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DB는 이 KCC의 타이밍을 뺏는 패스와 드리블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DB 공격인데요. 오늘 조용현 선수가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자, DB로서는 지금 박준성 선수가 코트 위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업! 놓쳤고요. 네. 자, 지금 속공 동작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잖아요. 자, 너무나 깔끔했는데 자, 저런 것이 결국에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반대로 이제 DB는 메이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레이업 네. 올려놨습니다. 정성훈.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정성훈 선수가 해결사네요. 자, 곧바로 응수하는 모습이죠. 네. 자, 조금 전에 조용현 선수의 득점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의 경기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상당히 이제 이 클럽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선수들의 실력 그리고 스킬 그리고 매너까지 모두 선수들이 고루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프로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네. 그 소속감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자부심이죠. 네. 네. 나 삼성 썬더스 소속이다. 네, 네. 그렇죠. 나 원주 DB 소속이다. 그렇죠. 네. 자부심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캐치앤샷! 조금 짧았습니다. 어우, 네. 자, 민경빈 선수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어우, 다시 쫓아오면서 긁어냈습니다. 자, 이때 빠르게 같이 가줘야 돼요. 아, 지금, 네. 정성훈 겹쳤는데. 패스를 못 잡았는데 뒤에서 네. 정성훈 선수가 뛰고 있었습니다. 자, 경기를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자, DB 선수들은 본인들의 템포를 조금 만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뒤에서 손을 쳤다는 판정입니다. 네. 윤주혁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전반도 남은 시간이 14.8초거든요. 26-8. 18점 차가 나고 있고요. 자, 1구 깔끔하죠. 성공했습니다. 윤주혁 선수, 네. 자유투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자, 2구도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20점 차입니다. 남은 시간은 10여 초. 네. 자, 마지막 공격으로 끝내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턴오버 나오면 안 돼요. 자, 턴오버 나왔네요. 지금 나왔어요. 한 번에 길게. 과연? 자, 1초 남았어요. 자, 끝까지 조용현 선수가 슈팅 시도해봤지만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28대 8로 DB가 앞선 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20점 차가 나고 있는데 네. 자 DB는 확실하게 메이드가 되고 있고 전주 KCC 이지스 선수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 기회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자 후반전에는 이 그런 메이드를 조금 정확히 성공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성공했죠. 아 지금 네. 네 올려놨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자, 네 박재민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도 느껴졌지만은 네. 아 네, 아름다운 너무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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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으면서 네 뭔가 부끄러워하는데요. 네. 자 이전 자유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한 개는 성공시켰고요. 자, 박준성이에요. 박준성 역시 네. 높이를 활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으로 빼줬고요. 조용현이죠. 감사합니다. 조용현 올려놨습니다. 네. 네, 부드럽게 올려놓는데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아,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네. 자 지금도 너무 비어 있어요. 오, 지금도 페이팅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네. 자 조용현 선수 1까지 벌어져 있고요.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캐치앤샷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성훈 영자피 슈팅을 날린 정성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조용현 코트를 휘잡고 있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준성 선수와 조금 더 붙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유 있게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준성 선수가 성이 힘으로 결국 그렇죠. 뺏어냈죠. 다시 한번 속공으로 조용현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어느덧 10점 차로 벌어졌고요. 자 우선 KCC 선수들은 본인들의 농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DB와 삼성이 이제 조금 서로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선수였는데요. 지금 박준성 선수가 네. 날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발력까지 갖춘 선수가 DB는 이 박준성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베이스라인. 자 조용현 선수의 주특기인데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의 네. 앞쪽으로 패스. 정성훈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끝이 뜨거운 정성훈. 네 정성훈 선수가 자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기록지를 받아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줬네요 조용현 선수가. 네. 자 원주 DB의 조용현 선수가 팀내 최다 득점 19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점 슛 성공률이 100%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NBA의 먹지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쉽게 네 초등부 경기에서는 네. 그렇죠. 석점이 없죠. 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네 지금 장래 아나운서가 네 석점이라고 3, 4, 1 크게 네. 외치다가. 네. 자 이제 박준성을 이용한 꼬미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자 앞서 이제 전반전에 김지호 캐스터와 제가 이 민경빈 선수와 박준성 선수의 대결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자 확실히 리바운드 개수에서 민경빈 선수가 6개 그리고 박준성 선수는 7개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한 개 차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랄까요? 메이드가 안 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박재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너무 좋았어요. 탑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던졌는데 다시 한번 박재민. 자 박재민 선수가 이렇게 지금 야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투감을. 자 지금 박재민 선수의 득점 장면 리플레이가 나가고 있는데 같은 위치에서 또 득점을 했어요. 자 정말 뜨거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전반전에는 정성훈 선수가 KCC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는데 네. 후반전에는 박재민 선수가 그 역할을 다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까지 얻어냈고요. 박재민 선수가 자신감에 차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태영 선수의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거는 다른 장면입니다. 네. 앞서 나왔던 장면이 아니고요. 네. 민경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는데요. 네. 라인 크로스. 자 라인 크로스 선언됐습니다. 자 민경빈 선수가 이 박준성 선수를 상대로
엔드라인에 한번 파고들려고 했는데 네. 자, 공간이 조금 협소했고요. 그리고 박준성 선수의 수비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천천히 진행하고요.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자, 박준성. 자, 민경민이 따냈습니다. 아, 지금 빠르게 가야죠. 박재민. 자,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돌파하는데요. 오른손.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어허. 자, 박준성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네. 한번 페이스볼 패스. 자, 지금 속공이에요. 김결인데요.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2대 12. 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레이업이었는데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자, 바로 앞에 이제 굉장히 높은 민경민 선수가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올라간 것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 김상현 내줬고요. 박재민, 민경빈 베이스라인 타고 자 지금 밀렸죠. 박준성한테 다시 한번 미들 점퍼 에어볼. 자, 민경빈 미들레인지 짧습니다. 자, 김결의 리바운드. 민경빈 선수의 지금 미들슛이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석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상당히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간다면 뭐 기분 탓이지만 뭐 3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선수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네. 왼쪽으로 굉장히 멀리 갔었는데요. 네. 자, 박재민이 다시 한번 천천히 공격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민경빈에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민경빈 선수가 계속해서 같은 스타일로 박준성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더 변칙적으로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성 선수가 계속 읽고 막아내고 있잖아요. 네. 자, 부딪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싸움도 몸싸움인데 너무나 편안하게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DB가 볼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경민 선수는 박준성 선수가 예측하지 못하는 패스라든지 조금 더 다른 루트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외곽이에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대로 터치아웃. 자, 선수들이 외곽에서 쏘는 슛이 상당히 방향이 좋습니다. 네. 거의 뭐 인앤아웃도 있었고요. 네. 네. 뭐 들어간다시피 할 정도로 던지는데 자, 이승준 선수가 들어오네요. 자, 이승준 선수도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죠. 네, 좋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와 신체 조건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미들레인지 올라왔는데요. 자, 살리나요? 좀 짧았어요. 네,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DB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효중이 왼쪽으로 빼줬고 김동원 다시 강효중에게. 강효중이 허태영에게. 아, 허태영 더블팀 우선 잘 막았고요. 그렇죠. 뺏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속공 성공해야 할 텐데요. 어허!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재민. 정성훈입니다. 어허! 정성훈! 정성훈의 미들레인지 득점. 오늘 미들레인지 존에서는 손끝이 엄청 뜨겁습니다. 네, 오늘 정성훈의 야투는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 스핀 무브에 이은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는 허태영이었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 오른손 레이업 득점. 자, 지금 두 팀 모두 이제 이 득점의 분위기를 탔죠. 그렇습니다. 이준영의 득점이었습니다. 강효중 안쪽으로 윤주혁. 아, 지금은 네. 자, 네, KCC 볼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정성훈이었고요. 네, 거침없이 올라가네요. 네, 자, 깔끔하게 클린샷. 네, 스피미 무브에 이은 오른손 레이업.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팀 모두 번갈아 가면서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성훈이에요. 정성훈 다시 한번 미들레인지 꽂아 넣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성훈 선수 손가락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뭐 추승균급인데요. 미들레인지의 강자였죠. 네. 자, 그리고 정성훈 선수도 네. 지금은 림이 굉장히 넓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던지면 들어가네요. 네. 받자마자 지체 없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상당히 슈팅 템포를 또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저것 자체가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왔다. 저, 이거거든요. 지금은 다소 길었어요. 네. 자신감이 좀 과했나요? 네. 스텝백에 이은 슈팅이었는데요. 레이업! 자, 리바도 따냈는데 민경빈. 자, 헬드볼이죠. 아,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어, 지금 윤주혁이 몸을 쓰면서 뺏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뺏기지 않았던 민경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준성 선수가 없을 때 DB의 공격을 지금 현재 KCC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가 쉬고 있을 때 따라가야 돼요. 오른쪽 코너에서 자, 지금 아, 지금 비었는데 볼 긁어냈습니다. 네. 빠르게 오는데요. 잘 빼냈어요. 정성훈 다 반대편으로 자, 패스 가지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자, 파울 사운드 됐습니다. 네. 자, 박재민 선수가 그래도 정말 엄청난 투지를 활용하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재민 선수가 네. 교체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자꾸 속습니다. 네. 선수들의 모션에 중계진이 속고 있습니다. 자, 7번에 방준혁 선수가 들어갔고요. 오, 네. 네, 볼 지켜냈어요. 잘 잡았어요. 방준혁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조용현이 나왔네요. 네. 다시 자, 드리블 길었습니다. 전반전에만 무려 19점을 기록했던 조용현 선수죠. 정성훈의 왼손 레이업. 정성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주 KCC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20점을 최초로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브리드로 허용했습니다. 자, 앞선 경기 모든 경기에서 좀 맥없이 패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질 때 지더라도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런 메이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플레이를 했을 때 아, 이게 득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선수들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는 아무래도 메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기가 죽는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로 KCC 선수들도 분명히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할 거예요. 그렇죠. 자, 자유투 두 개를 실패했고요. 아, 속공 연결됐습니다. 박재민 여유있게 올려놨습니다. 아, 박재민. 자, 지금도 킬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조용현 가볍게 벗겨내네요. 안쪽으로 투입. 네. 네. 아, 지금 완벽한 에이패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 선수가 뭐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에도 일가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성훈입니다. 패스 넘겼고요. 박재민. 자, 지금 DB의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자, 반칙 사운드 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허태영 선수가 가서 일으켜주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정확한 패스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재민 선수가 뒤에 쫓아오는 수비수를 한번 확인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 패스. 자, 지금은 거의 돌파를 다 해놓고 떠먹여줬거든요. 네. 네. 자, 이준영 상현 돌파. 자, 지금 잘 오른손 레이업. 투샷. 자, 투샷 얻으랍니다. 자, 엔드원이 나올 뻔했는데 드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김상현 선수가 우선 팬팅 동작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성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민경빈 선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상현 선 김상현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침착하게 성공시켰고요. 자, 2구죠. 자, 2구도 들어갑니다. 인앤아웃 될 뻔했는데 네. 네. 아,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좀 서두르셨네요. 자, DB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끊어가는 의미에서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정성훈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저 어깨가 저렇게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가 또 삼성 썬더스 연습 구장이다 보니까 네. 삼성 썬더스 소속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키가 너무 커서 경기장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제 네.
이거 다다음 경기부터 DB와 삼성의 경기가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KCC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연속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DB와 삼성 선수들보다도 먼저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의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결의 손으로부터 다시 한번 경기 진행됩니다. 자, 한 번에 깊숙하게 넣었죠. 오, 자, 점퍼 쐈는데요. 점퍼 멀었습니다. 자, 볼 메이드 했습니다. 자, 조금 멀리 돌아서 나왔는데 어우, 뺏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김상현 방준영에게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선언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방준혁 선수의 저의 투샷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방준혁 선수의 오른팔을 완전히 낙하채했던 조용현 선수였고요. 자, 자유투에 일곱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파울한 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두 점이 들어가는 것보다 한 점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유투 2구도 돌아나옵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가네요. 자, 김결 빠르게 넘어가 줍니다. 자, DB가 확실히 스피드를 조금씩 활용하는 공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자, KCC 선수들이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 선수의 저돌적인 절파가 있었고요. 자, 김상현 탑에서 방준혁이 진행합니다. 아, 네. 트래블링. 트래블링이네요. 자, 시간이 이제 뭐 45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경기의 승패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수들 그거에 상관없이 끝까지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KCC 선수들은 워낙 자신감을 되찾은 경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허. 네, 깔끔했습니다. 네. 윤주혁이죠. 윤주혁 선수도 굉장히 야투율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네. 어우, 직접 올려요. 네. 투샷. 자, 김상현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였습니다. 자, 확실히 두 팀 모두 굉장히 발걸음 자체가 경쾌하거든요. 그렇죠. 자, 힘들 법도 한데 정말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네. 자유투 1구 성공. 자, 22.2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사실상 뒤집기는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DB가 가져왔어요. 밀어졌고요. 다시 한번 왼손 레이업. 자, 편안하게 올라갔던 조용현. 자, KCC의 마지막 공격으로 한번 보여지는데 반칙! 엔드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상당히 힘겹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죠. 뭐 거의 잡았는데도 밀고 올라갔습니다. 자, 저 1구 실패했습니다. 자, 2구는 2구 들어갔어요. 돌아 네. 들어갔죠. 자, 4.1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겠는데요. 조용현. 조용현 슛 쏠 수 있나요? 네,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대 26으로 원주 DB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KCC는 뭐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도 패했습니다만 네.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확실히 메이드 되는 모습,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뷰는 이제 오늘 수훈 선수 조용현 선수를 좀 만나볼 건데요. 네. 오늘 조용현 선수의 플레이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조용현 선수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 가벼운 몸놀림과 그리고 정확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수훈 선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용현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자, 오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만 무려 19점을 몰아넣었던 조용현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용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올까요? 더 선수들이 같이 TV에 나오고 싶어서 네, 조용현 선수 오늘 승리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친구들과
승리해서 기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왼쪽으로 돌파해서 왼쪽 손으로 레이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평상시에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쪽을 더 좋아하니까 네. 반대로 왼쪽을 하면 더 뚫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 그거를 또 예상을 해서 왼손을 연습하셨군요. 네. 오늘 득점의 거의 80% 이상이 왼손 레이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연습을 하신 이후에 굉장히 불편함은 많이 안 느끼고 있나요? 네, 이제는 왼쪽이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양손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조용현 선수인데요. 자, 지금 막 선수들이 막 다 왔어요. 자, 지금 우승을 목표로 이제 이번 주말리그에 네. 출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수들하고 어떻게 해서 우승을 해보자 라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조용현 선수의 롤모델이 있나요? 저는 부산 KT의 최성모 선수. 자, 잘 못 들었습니다. 부산 KT의 최성모 선수. 아,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선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나는 열심히 해서 어떤 선수가 되겠다라는 마지막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걸 더 많이 연습하고 네.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팀 원주 DB의 조용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U15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DB의 공격으로 출발하죠. 해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성공했죠. 아, 지금 네. 네. 올려놨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자, 네, 박재민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도 느껴졌지만은 네. 아, 아름다운.